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늘이 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그게 참 뜻깊은 날인데, 연세에서 문제인데, 기본주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은 마이너스 1. 그 전국 기독교 시민단체 협의회가 창립되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이 나주곰탕이 제일 비싼 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 도가니탕이 제일 15,000원이 비싼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KT에서 차비가 한 12만원쯤 들어갔습니다. 현재 오늘 12만짜리 밥을 먹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있으나 마나한 단체를 제발 좀 만들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를 좀 보여줍시다. 아멘. 그래서 이 시민단체가 창립되면서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동을 할 때 전략적으로,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행동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네. 그 울지 않는 자에게 어머니가 저절 주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저는 부산에서 시민단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이론보다 실천이고 말보다 행동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말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실천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말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실천도 잘하고 마지막으로 영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셔야 되죠. 미래 시대를, 미래의 꿈을, 미래의 소망을, 미래의 대한민국을 나아갈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어제 오늘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준비해온 하나의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좋은 말을 할 때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정말로 교양 있고 정말 절도 있게 하기 위해서 집회 신고하면은 신고한 대로 플러스 라인 대로 따라가고 플러스 라인 대로 교체하고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좌파들은 어쩝니까? 좌파들은 집회하면 신고한 대로 안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그 전국 기독교 시민단체 협의회라고 하면 각 그 대한민국 각 시군별로 크고 작은 시민단체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모든 단체를 다 싹싹들이 조사를 해서 이 전국 기독교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주관해가지고 그거를 어느 단체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느 지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전국적으로 모여라, 모여라 명령 떨어지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결사정신으로 뭉쳐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 협의회를 조직할 때 정보, 전략,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경호, 그 다음에 법률자문,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아니 훈다 아우를 수 있도록 조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우리가 체계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Don'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포기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